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날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어르신들에게 들은 얘기는 아 예전에는 왕년에는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TV에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런 인생장 같은 거 하거나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룰 때나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룰 때에 전성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갔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곧 내가 강대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을 때, 많이 인정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서 잊지 아니하게 새겨놓고 그때 얘기들을 잘 꺼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전성기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날씬한 때가 있었습니다. 턱선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사진이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은 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가네요. 전성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죠. 참 흥분하면서 자랑스럽게 왕년에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랬었다고 내가 잘 나갔다고 내가 정말 그때는 내가 정말 무서울 게 없었다고 두려울 게 없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전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의 전성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는 그랬지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예전에는 인정받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무서울 게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러고 있다. 지금은 내가 약해졌고 지금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무서울 게 많은 사람, 내가 힘을 제대로 뻗치지 못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전성기가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전성기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항상 잘 되는 삶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나를 늘 끊임없이 연구하며 공부하고 그러한 다양한 책을 읽고 그러한 정보들을 나누며 공유하기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가? 이미 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가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상황보다 조금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많이 누릴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 서적들을 찾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 관계 가운데서 그러한 충만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들을 수많은 복들을 놓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점차점차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해가고 그러한 경건의 훈련함이 우리에게 내생과 금생의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가운데 하나의 함정이 숨겨져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고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은 모두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나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여 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떠하신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또한 동시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건 역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축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제 자기 정권의 수도로 삼은 다윗이 날이 갈수록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길이 빛날 전성기를 여는 위대한 왕으로 그 역사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출현한 시대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 근동의 정세가 아주 평온한 때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던 이집트는요, 26대 왕조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요,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제국,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제국으로 탄생하기 위하여서 그 내적으로 많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이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지역에 거대한 세력, 양 위아래로 거대한 세력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애굽은 지금 몰락해 있었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민족이 아직은 제국이 되기 이전의 상황.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남쪽이고 북쪽이고 자기 앞가림을 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래서 도저히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을 가나안까지를 신경 쓰지 못할 시대에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참 시대를 잘 타고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섭리에 의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튼튼하게 뿌리내리기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주장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서 필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애굽이 몰락할 때 아수르가 제국으로 탄생한 그 시기 전에 등장하였던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0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강성하여져 가고 있는 다윗입니까?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10절을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까? 이전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을 쳤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다시 고백하였을 그때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과 전쟁을 수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강성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강성하여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하여 간 것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간이라를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그는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 그는 걸어갈수록 점점 자라났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지속적으로 강성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어느 한순간 강성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예전에 강성했다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있다. 지금도 그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점점 강성해 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함께 계시니라는 이 표현에 시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제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항시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사실을요. 그 하나님이 나로 강성하여지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감에 따라 외교적으로 있어서도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 시대 때 있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아마 히람이라는 구체적인 그 왕 인물 전에 그 있었던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점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감에 따라서 그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도 다윗이 갖는 그 위치가 점점 높아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인의 왕궁을 지을 때 본인의 힘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두로 왕이 어떻게 줍니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줍니다. 다윗을 위한 집, 그것은 다윗의 왕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것이 아니라 두로 왕이
그 모든 재료와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지을 수 있게끔 지원해 준 것입니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치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두로 왕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다윗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아, 내 위치가 이만큼 올라간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해지고 강대국이 된 것에 의하여 마땅히 여기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강성하여감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일단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의 강성하여감이 나 자신을 위한 것, 다윗이라는 나 이 한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강성하게 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적의 대부분이 나를 위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강성케 하시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나를 강성하게 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교회로 계승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강성하게 하여 주신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강성함을 어디에 써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인 계시, 방언과 통역함,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각각이라고 그 앞에 붙여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은 성령이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는 다양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눌 때에 받은 각각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각각 다양하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은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그 은사들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각각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저마다 다른 은사와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각각 받은 은사들로 저마다 한 분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그 한 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각각의 은사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까? 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그의 백성 그 나라 할 때 이 그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의 백성 다윗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삼아 주셨을 때에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온전히 다 넘겨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입니까? 여전히 신정 국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 그 나라일 때 그는 또한 동시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높이시기 위하여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 하나가 우리가 강성해져 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쭉 찬양하였죠. 다음 가사 갑자기 생각이 나서 즉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할 수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는 그 어떻게 행함이 늘 하나님의 함께함 그 전제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강성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사와 능력과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나 개인의 유익을 구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개인의 유익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통한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통한 나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의 대부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교회를 처음 세웠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웠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함과 같이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오래된 교회의 수많은 역사들이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높임 받을 때 그 가운데 그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의 백성 중에 한 명인 나도 함께 높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